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은 조세 전문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 그리고 세무사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서치 통해서 변호사님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근데 조세 전문 변호사가 도대체 뭔가요? 조세 전문 변호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조세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다. 세금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가 일반적인 용어인데, 네. 세무 전문 변호사, 뭐 이렇게도 통용이 되고, 세금 전문 변호사. 근데 이제 주로 쓰는 용어는 조세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금 문제가 생기면 조세 전문 변호사님을 찾아야 하나요? 세무사님을 먼저 찾아야 하나요? 일단은 세무사하고 조세 전문 변호사의 차이가 있어요. 기장 부분은 세무사가 하지만은 법리가 들어가는 그 부분부터는 좀더 변호사가 이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조세 전문 변호사님을 찾아뵙는 게더 그럴 수도 효율적이겠네요? 있죠. 그런데 이제 기장 업무는 어차피 세무사가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세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과세 처분을 전제로 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행정 국세청과의 이런 불복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론은 법리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과세 처분을 취소시키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법리 부분은 변호사 영역이죠. 시중에 또 세무사님 너무나 많은데 진짜 믿을 만한 전문가를 찾아서 또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떤 분들이 전문가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지만은 막상 이렇게 검색을 해보려고 하면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국세청 직원들만 해도 일단은 2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년퇴직할 때는 다 25년, 30년 그 경력을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간판에다가 아, 30년 경력의 국세청 출신 조세 전문 세무사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도대체 거기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그게 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맥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누가 알면, 아, 그 사람 누가 있다더라, 이렇게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대로 된 검증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인맥 따라서 가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누가 진짜로 실력을 가지고 법리와 실무를 겸비해서 훈련받은 사람이냐? 이걸 찾아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자기 돈이 걸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거는 자기 돈하고 관련되어 있다라는 정도로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검색해보면 조세 전문 변호사나 세무 전문 변호사, 뭐 상속세 전문 변호사, 뭐 조세불복 전문 변호사, 뭐 아주 그냥 여러 그 세금에 관련된 변호사님들 그런 인포메이션이 뜨는데 왜 이렇게 이런 것을 많이 나눠놨고 왜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은가요? 일단은 조세 전문 변호사가 통상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제가 국세청에 들어가는 최초의 변호사고, 조세 전문 영역을 최초로 이렇게 개척한 변호사로서 제가 그 우리나라 조세법서를 다 시리즈로 다 적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구글에서 조세 전문 변호사 검색해봤더니 변호사님을 메인으로 띄워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글의 특징이 바로 그거잖아요. 진정성이잖아요. 거기서는 가짜를 내가 이렇게 광고성, 돈 주고 뭐를 하고 이런 식으로는 장난을 못 쳐요. 그러니까 거기는 돈 주고 광고를 하면 광고라고 딱 그렇게 띄워주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광고를 해본 적은 없지만은 구글이 그거를 진정성을 가지고 제 AI 기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쓴 것이 그동안 상당히 많아요. 몇천 건이나 되니까 그것이 남들 변호사하고는 한1100% 차이가 난대요. 구글이 그렇게 통계를 내주더라고. 그러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세무 전문 변호사, 조세 전문, 세무 전문, 세금 전문 변호사 하면 무조건 제가 나와요. 메인으로 이렇게 구글이 AI가 저를 읽어줘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못 들어가니까 결국 변호사들이 또 이제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 전문 변호사, 조세불복 전문 변호사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놨군요. 내가 쓰지 않는 용어들을 네네.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보면은 전문가라는 거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네네. 누가 그 용어를 먼저 써가지고 자꾸 써먹느냐 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구글하고 네이버 검색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네이버가 상당히 그게 구글은 진정성이다 이거예요. 구글의 생명은 본인들은 그거를 진정성을 생명으로 한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돈을 받고 뭐 기사를 조작을 한다든지 절대 이런 낚싯바늘을 건드리고 만드는 그런 멘트를 하지 않는다. 돈을 받았으면 받은 이거는 광고다 라고 정확하게 메인을 해주는데 네이버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 광고하라고 전화를 수시로 받아요. 수시로 받는데 그걸 전혀 하질 않았어요. 만일 내가 네이버에다가 광고를 했다면 구글에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구글은 그거를 다 걸러버린다 이거. 네. 근데 그거를 광고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네이버가 과연 그거를 블로그 형식으로 포스팅을 이렇게 해주는데 딱 광고하는 광고를 요구 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블로그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나중에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조세 전문 변호사라는 사람들 블로그 들어가고 포맷이 다 사진 나와가지고 일정 그림 그려지고 글 그려지고 이런 포맷이 똑같다 이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광고성 글인데도 그걸 광고라고 표현을 안 하죠. 바로 이런 것이 구글하고 네이버가 틀리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같이 외국에 있는 교민들이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저희들 재산에 대해서 이제 세금 문제 이런 게 생기면 구글로 검색하는 게 제일 현명하겠네요. 글로벌하게 전부 다 구글 쓰지 네이버 쓰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구글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이버를 쓰는 게 편하니까 70% 이상이 아직도 네이버를 쓴대요. 그런데 네이버라는 게 그거잖아요. 드루킹 사건을 보듯이 매크로를 가지고 얼마든지 여론을 조작을 하고 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거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가 구글에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매크로가 구글에서 먹힐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막 비판하는 우파들도 네이버를 쓰는 거예요. 편하니까. 네. 그게 이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내가 볼 때는 진정성을 훼손하는 그런 포탈 검색업체는 망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항상 가지죠.